숲과 바다까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죠. 서귀포시 대륜동의 호근 마을입니다. 어우, 바람 너무 세. 어우. 이른 시간인데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곳은 다름 아닌 호근 마을회관. 냄새가 바로 여기였어요. 치유의 숲 마을 차롱 도시락. 안녕하세요. 어머, 이 향긋한 냄새 여기였어요. 바람을 타고 거기까지. 바람을 타고 바람을 냄새가. 그런데 여기 앞에 보니까 차롱 도시락이라고 돼 있던데 그게 무슨 도시락이에요? 차롱은 제주도 말로 대나무로 만든 작은 바구니를 차롱이라고 해요. 아, 그걸 차롱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게 차롱입니다. 이게 차롱이에요? 네. 마을 어르신들이 도시락용으로 좀 작게 엮었는데요. 예부터 제주에선 차롱에 떡이나 음식을 담아 이웃과 나눠 먹곤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치유의 숲에 우리가 도시락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차롱 도시락을 배달한다. 네. 아, 그럼 제가 오늘 또 도와드려야죠. 활활 불타오르는 제 의지가 보이시나요? 제가 차롱 도시락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새벽 6시면 나와서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로 차롱 도시락을 준비하시는데요. 제주 전통의 맛과 정성을 담아내려고 애쓰신답니다. 메밀 빙떡입니다. 먹기 좋게 작게 만드는데요. 네, 작아서 빙떡이라서 또 야무지게 빙빙 잘 말아내는 솜씨가 필요하죠. 어머니, 잘했죠, 저? 아이고, 처음에도 잘하신 게 여기 호흡 터지면 했지만은 잘해서. 조금 터지긴 했나 봐요. 네, 손이 많이 가는 빙떡에 이어서 애호박 튀김에 알알이 종류별 꽃이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비싼 바다의 보물 전복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전복이고요. 이것도 하나씩 들어갑니다. 완전 임금님 수라상 같아요. 곧 손님은 임금이다 하는 마음으로. 마을의 사업인 만큼 도시락 수익금은 마을 기금으로 사용되고요. 식재료는 주로 마을에서 생산한 걸 구입한다고 하는데 음식 종류가 잔치상 차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어우, 뭐 가짓수가 많네요. 뭐가 이렇게 많죠? 진짜 뷔페 같아요, 뷔페. 그렇죠, 어느 호텔 부럽지 않죠. 네, 저희 정성으로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한 가지씩 해서 저기 안에 조그만한 저 바구니 안에 넣는다는 게 되게 기대돼요. 네, 이거 이 차롱에 14가지의 음식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 작은데요? 네, 차롱에 14가지 음식이 어떻게 다 들어갈까요? 자, 일단 6가지 들어갔고요. 들어갑니다. 어머니,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진짜 신기해요. 이게 꼭 그 뭐라 해야 되지? 경차에 한 10명이 탑승한 그런. 14가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맛깔스럽고 건강까지 생각한 차롱 도시락. 예약은 필수고요. 남녀노소, 외국인들에게까지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